비가 구체적으로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사실은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집에 아픈 분이 계세요. 환자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병원비가 매달 고정비로. 고정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자녀가 있는데 그럼 학원비는 고정비로. 고정비요.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아파트 관리비도. 그렇죠. 들어갔고. 근데 변동비라고 하면 가끔씩 나가는 경조사 비용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 옷도 사실은 고정비는 아니죠. 그렇죠. 옷을 안 사 입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 네, 네.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고정비고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것들. 뭐 저희가 화장을 안 한다거나. 아, 저 죽죠. 이렇게 못 나가서 저를 안 했네요. 아니, 네. 또 어디서 또? 한방비고 고정비죠. 그리고 뭐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 뭐 어떻게 신발이라든지 옷 같은 거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뭐 가방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변동비. 변동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비율을 나눠야 될까? 일단 가계부를 한번 보면서 쭉 나눠보는 거죠. 이 지출이 고정비인지. 아하. 안 그러면 내가 이거 충동적으로 그냥 구매를 하고 이거 일시적으로 나가는 건지. 근데 이 황금 비율을 잡는 게 왜 중요한지. 네,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한번 이 황금 비율이 얼마 정도면 황금 비율일까요? 황금 비율 있잖아요. 8대 2. 가르마 비율 아닌가요? 8대 2. 아니 근데 그 황금 비율이라는 건 그러니까 고정비 대 변동비인데 네. 사람마다 솔직히 다 다른데 다르죠. 그게 일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 주변 있는 사람들 다 조사를 해봤어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월급의 80% 이상을 저축하는 분들이거든요. 와, 참된 사람이 있다고요? 100%도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그, 정말 네. 한 달에 거의 반은 무지출이에요. 와. 네, 그런 분들이 고정비와 변동비의 지출을 얼마 정도 비율로 가져가는지 제가 이렇게 어떻게 설문을 해봤어요. 네. 그 비율이 딱 나오더라고요. 나요? 그 신기한 게 그 비율이 비슷해요. 그래요? 네.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율이 6대 4예요. 오. 근데 이게 왜 이런 비율이 나오냐면요. 네. 재테크 초보자들 있잖아요. 네. 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절약이 뭔가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처음에 줄이는 게 바로 변동 비율이야. 왜냐하면 변동 비율은 줄이기가 쉽거든요. 그쵸. 아, 그렇죠. 왜냐면 맘만 먹으면 돼요. 아, 당연하죠. 아니, 그런데 정말 저는.